지난주 토요일 1박 2일에 거쳐서 행복 플러스 25기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 한 가정의 한 아내가 대표하여 간증을 하셨는데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은, 그분 고백은 수백 번도 더 헤어졌어야 했던 부부였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깨어진 채로 오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수백 번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거였어요.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남편이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어. 우리 가정이. 그래서 머리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 죄인과 죄인이 결합한 괴수 한 쌍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와도 이거 뭐 들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나에게선 나올 수 없는 용서와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문장이, 저희는 정말 주님이 짝지어주신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정이라도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